더 무섭고 더 괴롭습니다. 그러면 와주신 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 올려봅시다. 가운데 손가락. 청와대를 향해서 날리는 손가락 아닙니다. 제 연설을 피해서 필요한 이 가운데 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보다 작은 송사리도 생명이 있는 한 물을 거슬러 가지요. 희루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범죄의 땅, 지진이 나는 곳에서 핵발전소를 6개나 떼어 이 범죄의 땅, 지진 보고서를 은폐한 그 이 범죄의 땅에서 우리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가해차게 열심히 즐겁게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개신교 목사인데요. 늘 생명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대하고 역사를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기도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핵발전소도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는 악마의 속임수이다. 두 번째는 핵발전소는 현대판 선악가고 바벨탑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핵발전소는 온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지름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지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활성 단층 위에 이 그 월성 그 핵발전소, 그 다음에 고리 핵발전소, 여기 위에 14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신고리 5, 6호기까지 따지면 16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에서야 이제 핵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구나, 이게 터지면 내 재산, 내 생명, 내 직업 다 문제가 된다는 걸 이제서 조금 깨달으시고 전화하세요. 집회했으면 좋겠다, 촛불 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뭘 하면 좋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단체마다 현수막을 주며 걸어보겠다, 내지는 뭐 1인 시위 하는데 나오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1인 시위를 지금 한 달치가 다 찼어요.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녹색 강원이라면 다 알 수 있을 듯한, 네, 우리나라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는 몇 개일까요? 24개. 몇 개일까요? 다 가동? 25개 나왔습니다. 24개. 조금 조금 줄여서 조금 줄여서 네, 24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건 24개입니다. 사실 뭐 24개나 25개나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도가 높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집회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월성 1, 2, 3, 4, 5기가 멈춰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개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저희 전기 사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을 때도, 일본에서 모든 원전을 다 가동을 중지했을 때조차도 전기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참 원전에 대한 참 이게 이거 없으면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화를 만들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고 꼬박꼬박 매달 내고 있는 전기세에서 3.4%를 그대로 가져와서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원자력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술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돈으로 우리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상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터가 정말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탈핵을 결정하고, 그리고 탈핵으로 인한 많은 에너지 전환들과 삶의 전환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네, 경찰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립대학 강원대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큰 규모의 강진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녹색당 당원들은 오늘 경주역에서 지진의 위험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주 만들기 위해서 또 핵발전소의 위험성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녹색당 당원들은 지금 이곳에서 첨성대까지 행진을 진행합니다. 경주 주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나가실 때 박수도 쳐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녹색당 자원들이 지진의 위험,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인근에는 월성 핵발전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이곳 경주에서 큰 위험의 지진이 발생했죠. 많이들 불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시민 여러분. 저희는 녹색당 당원들입니다. 최근 발생한 강도높은 지진으로 많은 걱정에 두려움에 쌓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녹색당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장 가동 중인 핵발전소 중단하라고, 안전점검 실시하라고 정부와 사업자에게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맞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맞다. 지진 피해로부터 원전 내신! 안전으로! 원전 내신! 안전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도로 갔다가 좀 큰 도로가 나오거든요. 조금만 그 좁혀서 걸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아름다운 경주를 찾아주신 경주 시민, 아, 여러분 원래 계셨군요. 우리 녹색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 살고 있는, 네, 전통문화의 도시죠. 경주와 비슷한 도시에 살고 있는 허승규라고 합니다. 네, 경주는 제가 수학여행 때 왔는데 한 15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이 경주 땅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 세력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고 있느냐. 네, 시민 여러분, 경주의 문제는 경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희 안동에서도 지진이 나면은 집안이 들썩거립니다. 핵발전소에 1,300만 경상도 시민들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경주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로, 경주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아픔으로 함께하기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바로 녹색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녹색당 처음 들어보셨죠? 네, 녹색은 우리 옆에 쳐다보면 다 보입니다. 네, 하늘도 녹색이고 산도 녹색입니다. 저희는 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핵발전소의 문제와 지진의 안전을 지금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정당입니다. 가장 일관성 있게
시민들의 문제와 아픔에 함께한 정당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여유로운 사회를 마련 저희는 바로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이 경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저는 경상북도 안동시민입니다.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울산, 1300만 경상도 지역은 산업화 시대의 수혜를 받은 지역입니다. 공장도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녹색이 취약한 네, 곳입니다. 제 친구 직장인들은 과로에 쩔어 있고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과로와 빈곤이 순환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받고 평화가 흘러넘치고 여유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향하는 저희는 바로 녹색당, 녹색당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핵발전소 지진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녹색당은 핵발전소를 막고 지진 대책을 수립하는 걸 넘어서 좀 더 여유로운 사회, 좀 더 생명이 존중받고 평화가 넘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녹색, 저희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제1여당, 제1야당 여러분 이름이 수십 번씩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진 대책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네, 4년 전에도 녹색, 지금도 녹색,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녹색당, 네, 경주에서 한번 녹색 바람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평화롭고 생명과 안전이 숨쉬는 이렇게 여유로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경주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녹색당원들 한 300명 정도 오셨는데요. 네,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가 바뀌면 산업화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 가장 녹색이 취약한 이 경상남북도에서 변화 일으키면 경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녹색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당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꿔서 우리가 좀 더 바라고 꿈꾸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백남기 농민이 꿈꾸던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영남에서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예, 뒤에 해지는 모습까지 당원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넘기 힘들게 걸어오셨지만 오가면서 경주시민들 많이 만나 뵙고 녹색당의 목소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성대 안으로 들어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무리하고 예, 오늘 녹색당 탈핵행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없이 단체 흔들어야지. 저 어디 갔노? 아니요, 설도 됩니다. 예예. 어차피 이거 되겠다 하더라. 저렇게. 아빠는 여기.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그래요. 아 어렵다고 그러네. 예. 기념사진 한번 찍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 그냥 나리타 사과로 사과만. 영상식 가요!
다음 이상은 문제가 반.